권성동 의원님께서 타 기관에 파견 나간 국세청 직원들이 불법적인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님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국정감사장에서 허위사실을 양산하거나 유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감사장은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유포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또 청와대 대변인 공천받기 위해서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이번 국감에서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막말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상규 의원에 이어서 이종구 의원 그리고 오늘 했던 권성동 의원의 막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36만 호 공공택지 공급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대체로 이 지역이 지금 우리 중부청 관할과 인천청 관할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사업 추진 구역이 대부분이 재개발 제한 구역들인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의 특성상 이제 보상 수준이 주민들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양도세 감면 비율을 보면은, 감면율이 10%, 대체 토지 보상의 경우에는 1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기 보유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그린벨트 지역에 터전을 잡고 뭐 30년, 40년 이상씩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삶의 터전도 잃고, 그 다음에 이 장기 보유자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감면율이 워낙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투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인데, 굉장히 이제 양도세를 많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공평한가?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기 신도시 사업할 때 당시에는 양도소득세 이분들에 대한 감면율이 50%였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우리 저기 아마 중부청장님이 답변하십니다. 아,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기 신도시 때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50%였어요. 이게 이제 계속 지금 낮아져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주민들이 선뜻 동의를 안 하고 굉장히 공공개발을 하는데 큰이 저항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뭐이 공공주택 36만 호 개발하는 게 제대로 좀 추진되고 있느냐, 추진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도 있는데, 우리 3기 신도시 지역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고려가 좀 돼야 될것 같긴 한데, 물론 이게 이제 뭐 제도상의 문제이고, 뭐 정책적인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저 중부청장님 좀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그 원활한 그 토토그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일단 뭐 저희보다 또 위에 있는 그 저희 국세청과 기재부와 여러 관계 기관이 걸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공익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뭐 피해가 큰, 그리고 형평성 이런 문제가 아마 함께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천 청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기획부동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개발이 예정돼 있거나 뭐 개발 정부 추진 개발 예정지다 뭐 이런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서민들에게 이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체로 이런 게 이제 이 3기 신도시 지역이나 뭐 GTX 역세권 지역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 기획부동산들이 이 판을 친다 이런 계속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 기획부동산 이제 집중 조사를 해봤더니,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에 조사를 해봤더니 4,466건,
불법 행위를 적발했고 5억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렇게 허위 과장 개발 정보 이런 걸 가지고 미끼로 해서 이 서민들의 등골을 빼는 기획부동산. 이들의 가공 경비 계산과 부당한 시세 차익에 대해서 강력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기획 의원님 말씀대로 그 개발 예정지 등에 대한 그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 국세청에서도 항상 모니터링하고 또 관계 기관들의 어떤 자료 통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 세금 탈루 혐의가 있으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엄격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국세청에서 전체 조사하는 걸 보니까 기획부동산 85건 694억 원인데 여기 보니까 주로 집중돼 있는 데가 서울 45개, 경기 182개, 인천 26개.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 대체로 이제 공유 지분을 만들어 내고 이런 방식인데 이렇게 공유 지분을 만들어서 여기에 공유인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공유인 수가 늘은 것 그거 하나로만 이제 기획 부동산이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좀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체로 이러한 이제 기획 부동산 떴다방 이런 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인 중개사 한 명이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을 고용하는 제도 에서 많이 기인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공인중개사 협회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주장을 하던데 공인중개사 한 명에게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이 사무보조원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거나 이런 떴다방 기획 부동산 이런 게 이제 활개를 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일정 정도 뭐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명재 의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제가